안녕하십니까. MD패스의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여지껏 다뤘던 얘기와는 성격이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대나 치대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워낙 학비들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뭐 4년 이렇게 다니면 뭐 2, 30만 불 깨지는 거는 그냥 학비만 그 정도 깨지는 거 기본적으로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시던 간에 무조건 나라에서 빌려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할지나 이런 것들은 입시 전문가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쪽 분야에서 학교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어쩐 이렇게 돈을 받을 때는 이제 메릿 베이스가 있고 니드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릿 같은 경우는 공부를 진짜 기깔나지게 잘하면 받는 장학금이다 치면, 니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난해서 받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니드 베이스를 이제 뭔가 평가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스튜던트 데비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스튜던트 데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돈을 빌려줄 때는 받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스튜던트 데비 이렇게 데비 굉장히 인트레스트가 높아요. 그 인트레스트가 높은 이유는 그 디폴트 레이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유를 높게 놓은 것들은 맞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많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이제 이자를 안 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여기 보이죠? 프레지던트 바이든하고 바이스 프레지던트 해리스가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이 리셀리 어나운스 their student debt relief plan 했다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CARES Act 해 가지고 이자가 0%입니다, 여러분. 이자가 0%예요. 이자가 0%라는 얘기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요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자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생들한테 그 이자 그 늘어나는 인플레이션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돈으로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꼭 돈을 빌렸다가 예를 들어 뭐 금을 샀다가 다시 되팔아가지고 다시 갚거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한번 돈을 빌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파트 1은 별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파트 2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argeted Student Loan Debt Cancellation,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재수가 좋다 그러면은 1년에 2만 불까지 내가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수가 생겨요.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캔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대비 얼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지금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네가 현재 얼마만큼 인컴을 버냐인데, 여기 읽어보시면 한 사람이 12만 5천 불보다 적게 벌고 있다면 만 불을 깎아주고요. 그다음에 펠 그랜트 일리지빌리티를 따져가지고 펠 그랜트 일리지 그거가 한 만 불 정도까지가 나와 있어서 총 2만 불까지도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이제 12만 5천 불 정도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가 되신다고 했을 때 페이닥터를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는 12만 5천 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인턴일 경우는 그보다 돈을 적게 받을 텐데, 인턴일 때 돈을 적게 받으시는 사이에 만 불을 깎아주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뭐 군인이나 이렇게 무슨 공무원들의 남으시는 고아분들 이제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건 언제나 있었던데 여러분 많은 케이스에는 여러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트 3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비 때문에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진학했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나중에 향후의 인컴이 굉장히 많은 인컴을 버시길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이제 입학하는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는, 예를 들어 뭐 무슨 준비하는데 천만 원이 들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 한 달 월급밖에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쓰고 열심히 치과나 이제 의대생을 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니는 내내 예를 들어 40만 불 정도쯤의 빚이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체로 3년 안에 갚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세법까지 들여서 말씀드린다 치면, 여러분들이 25만 불, 30만 불 이렇게 연봉을 받게 돼버리면은 여러분이 내시는 그 인컴이 그 인컴 텍스가 어마어마 하거든요. 근데 이 스튜던트 론을 리페이먼트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버는 돈에서 디덕터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세금을 나중에 적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과 의사가 되시고 난 다음에 내는 세금이 줄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학생 때 빚을 많이 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으면서 약간 이제 입학 그런 전문가가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역시 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비가 만불 정도가 더 비싸다 이럴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가시는 게 답입니다. 학비가 싸다고 해서 덜 유명한 학교를 간다던가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돈과 상관없이 일단 가고 보자. 가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갚으면 되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학비는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하지 마시고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엔디패스의 김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